불안 장애의 신체적 징후 10가지. 불안 장애란 생각, 일상적인 상황과 같은 내적 및 외적인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인 심리적 장애이다. 불안 장애는 위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경험하는 집단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과 관련이 있지만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스스로의 신체 및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재발하거나 만성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불안 장애가 있으며 해로운 영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장애의 경고 신호에 관한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 불안 장애가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주요 징후 10가지를 공유한다. 1. 가슴 통증. 가슴 통증은 불안 장애 환자들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육 긴장이 가슴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때로는 통증이 너무 강력하여 사람들은 이를 심근경색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불안으로 인한 가슴 통증이 되게 일시적이며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목구멍에 혹이 있는 듯한 느낌 또는 호흡 곤란. 인두종괴감으로 알려진 이 증상은 불안 혹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목구멍에서 발견되는 근육의 수축에 의해 발생한다. 목구멍에 혹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음식을 삼키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서적 불균형의 분명한 징후이다. 3. 과도한 탈한. 땀이 나는 것은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는 체온을 적절한 수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지만 불안을 경험하는 기간에는 땀샘의 활동에 변화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양의 땀이 분출되게 된다. 4. 목 통증 및 어깨 통증. 불안 발작 중 발생하는 근육 긴장은 목이나 어깨와 같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몇 분간 지속되는 불편한 안면 마비가 동반되기도 한다. 5. 소화 장애. 소화계는 신체의 정서적 상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안을 경험한다면 많은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소화 불량,
과도한 위산 생성 및 변비는 불안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6. 피부 변화. 불안은 눈에 띄는 피부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체의 미적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뾰루지, 결점 및 건조한 피부는 정서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얼굴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팔, 등 및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사라지는 그 즉시 피부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7. 저린 느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중 발생하는 저린 듯한 느낌은 스트레스 및 불안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의 도피 반응이다. 이는 줄어든 산화 과정으로 인해 사진의 혈중 속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8. 불면증. 불면증 및 기타 수면 장애는 불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방해하며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정서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더욱 성가신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9. 안구 통증. 불안은 일부 체액의 감소 혹은 기타 신체 조직으로부터의 탈선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안구의 자연적인 윤활이 줄어들어 충혈, 자극 및 건조가 발생할 수 있다. 10. 편두통. 편두통과 같은 극심한 두통은 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안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 및 숨유관 문제가 대개 이 증상의 원인이 된다. 위의 징후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의 정서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불안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이러한 기법 및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자.